자, 계속해서 부산 경남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부산 경남 상황은 하동원 기자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 새벽부터 유권자들의 발길이 많이 몰렸을 것 같은데 현재 사람들이 많습니까? 어떻습니까? 네, 투표 시작 전부터 유권자들이 긴 줄을 만들 정도였는데요. 지금도 투표 열기가 식지 않고 있습니다. 오전 9시 현재 부산의 투표율은 7.9%로 전국 평균보다 조금 낮은 수치입니다. 지난주 부산의 사전투표율은 34.25%로 지난 19대 대선 사전투표율보다 11%포인트 높았습니다. 높아진 사전투표율이 대선 최종투표율로도 이어질지도 관심사가 되고 있습니다. 부산은 2017년 19대 대선 당시 최종투표율이 76.7%였습니다. 경남 지역의 오전 9시 기준 투표율은 8.5%, 울산은 8.4%로 각각 전국 평균보다 높습니다. 경남은 지난 19대 대선 당시 보수 텃밭으로 불리는 대구 경북과 함께 유일하게 보수 정당 후보의 득표율이 가장 높았던 것이기도 합니다. 부산, 울산, 경남의 전체 유권자는 667만 3천여 명으로 투표소는 모두 2천여 곳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부산 진구 부암일동 제4투표소에서 TV조선 하동훈입니다.